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성향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은 어제 하락마감한 거 2만 그 다우가 2만 포인트 깬게 특징적입니까? 아니면 아래 꼴이 다른 게 특징적인 겁니까? 특징이 있겠습니까? 똑같죠. 아, 왜 이렇게 또 시큰둥해? 제가 좀 원래 시크하잖아요. 시크한 거요? 시큰둥한 거요? 시큰둥?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정리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을 옥죄는 요인이 되겠죠?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중국이 우한을 폐쇄했었잖아요. 그 뒤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을 위해서 국경을 폐쇄했죠. 우리나라도 130개국 못 가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 그러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수출. 그렇죠. 인적 물적 교류가 다 중단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메이시스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이제 소매 유통업체들 이쪽이 매장들을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또뭐 자동차 업종들도 노조랑 합의를 해서 공장을 안 돌리기로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뭐 금융 시스템적인 이슈나 이런 게 아니라 실물적인 문제, 그건 나중에 문제이니까 실물적인 문제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겠죠. 뭐 어제 보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어려웠다면서요. 보잉 같은 경우가 그 신용등급을 두 단계 하향 조정합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야 말이지.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미국 그 다우지수 하락분에 뭐한 3분의 1 정도 됐어요. 이제 거의 한20% 빠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실물적인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 그러면 얘네들의 실적은 별로 안 좋겠네. 뭐 당연히 만들지를 않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산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검진이 확산되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매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검진을 확산하면 미국 쪽에서 무조건 늘어난다. 무조건 급증을 한다. 지금 7,700명. 어제 하루만 거의 한 2,500명 늘어났어요. 미국이 우리를 뛰어넘지 않았나요? 아직 아닌가? 아직은 아니고요. 내일 정도면 아마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차단할까요? 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또 장중에 여기에서 그 비자 발급을 다 중지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빠지죠. 지금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유학원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거의 부도났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없죠. 위약금도 다 물어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예, 대체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은, 그러니까 보잉이 뭐 그런 식으로 가고 하면서 이제 공포가 시장을 막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지난번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뭐냐 따져보니까 시스코, 준비디오, 이렇게 회의, 이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월마트, 그다음에 UPS, 페덱스, 온라인으로 이제 물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아마존 뭐 이런 애들이 튀어 올라갔죠. 그런 식의 실질적인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유입돼요. 그러다가 트럼프 이제 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비자 발급을 안 하겠다는 뜻은 국경 폐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밀렸다가 막판에 이제 상원에서 법안 통과하면서 강세를 좀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이러한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영향을 안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호재성 재료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의 특징을. 호재성 재료에 반응을 한 것인지 이만이 깨지니까 기술적으로 리바운드 한 것인지 그거는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미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외로 또 ECB가 7,500유로를 부양한다고 이제 발표를 지금 했잖아요. 이제 그 야간 선물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그거예요. 거죠. 예. 자, 근데 문제는 7,500유로를 뭐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저희들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만약에 이게 문제 생기면 관광 안 되고 해운 안 되고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 디폴트, 피그스에 대한 우려가, 다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를 보니까 그리스 국채도 매입을 하겠다라고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남유럽 사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냥 뭐 단순하게 매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지난번 그 뭐 저쪽 어디냐 연준이 CP 매입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또 뭐 하락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 얘네들 뭐 A등급 국채 그 회사채만 매입을 하는 거니까 뭐 지금 우려하고 있는 뭐 에너지 업체나 이런 데는 영향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부실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 또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겨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뉴스거든요.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늘은 상승 요인에 상당히 민감한 하루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 폭락. 20달러에 딱 걸쳐야겠는데요. 예. 자, 근데 어제 마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이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에요. 네. 선물옵션 만기일 날 전에 이런 식의 변동성은 확대됩니다. 항상. 그리고 예전에 2018년도 12월 그 보니까 12월 19일이더라고요. 12월 19일 날이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 전에 한 5거래일 정도 한 30%가 빠졌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날 선물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한 상황에서 다시 매물이 나왔다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10거래일 만에 다시 다 돌리거든요. 이건 뭔 얘기였냐면 어제 WTI가 24% 급락을 했지만 브렌트유는 11%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보통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락을 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출이 많은 기업들 아파체라든지 옥시덴탈 뭐 다른 코너크필립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덜 빠졌거든요. 코너크필립스가 자사주 매입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것 때문에 이제 더 빠졌지만 뭐 이런 식의 움직임.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사우디 에너지 장관 발언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우리 계속 증산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서 오늘 이번에도 또 그 발언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지금 월물을 볼 때 우리 보통 WTI 가격을 얘기할 때 이게 선물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4월물이냐 5월물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래가 5월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5월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달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5월물은 21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올라갔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외로 국제유가가 지금 한 10% 12%씩 급등을 하는 이유가 약간 되돌리는 현상 이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은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게 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파도를 넘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바닥은 지금 현재 무의미하고요.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 당시에 PBR를 크게 하회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장들이 다 멈춰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빠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PBR이나 PBR이나 뭐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는 뭐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제시를 하지만 그 의미가 없고요. 시기상으로 봐야 됩니다. 시기상으로는 4월달 정도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이 피크를 이룰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물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걔네들은 마스크를 잘 안 하니까 더 길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한 4월달 피크. 거기다가 또 하나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임상시험 결과가 4월 달에 나오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나오고 길리어드는 어제 올랐다면서요? 네, 올라갔죠. 이게 그러한 임상시험 결과들이 또 4월 달에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그런 흐름이 이제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봐도 지금 따라 파는 거는 크게 의미 없죠.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내 포트폴리오에 조금 안 좋은 종목들이 있었다면
아, 그러면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좋은 쪽으로 바꿔놓는 그 정도 노력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않나. 포트폴리오 재정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매도하기가 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야 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모색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뭐 그 시쳇말로 존버 예, 그 시장이 도래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시키면 화낼 거죠. 예? 뭐 딱히 예, 오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